코로나19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차관으로서 10번의 예산 편성을 이뤄냈습니다. 오직 인생만을 생각하며 달려온 지난 34년. 대한민국 경제 도약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힘껏 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2대 국회의원 광주 동구 남구 을 안도걸입니다. 시작할까요? 준비됐습니다. 이전 직업은? 늘상 공무원. 예산 통마자? 바로 안도걸. 별명이 뭐야? 투머치 투머치 토커. 내게 광주는? 고향이랑 께? 4년의 목표. 문제 해결사. 국회의원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일이 새롭죠. 네, 그래서 새로운 부딪히는 일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이제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몸으로 부딪히고 예,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예,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 30년 만에 고향으로 지금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저희 이제 두 분께 조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 친구분들이 항상 아버님, 어머님이 남한테 빚지지 않고 남을 많이 도우려고 이렇게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정신이 도골이 너에게 좀 이어가서 너가 남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열심히 돕겠다. 뭐 그런 취지들로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계시는 곳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예 그랬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또 제가 아주 떳떳한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형제가 7남매죠. 예, 제가 이제 2남 5녀 중에 이제 장남이거든요. 누나 넷을 이어서 제가 아들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귀남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고, 그래서 근데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이제 사업이 꼭 잘 되시지만은 않으셨거든요. 등록금을 때로는 못 댈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직원들 인건비 있잖아요. 월급은 꼬박꼬박 있지 않습니까? 임금 체불이 안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시고, 한 새벽 5시나 5시 반이 되면은 이제 저를 깨워서 산에 이제 올라가서 아침에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거기서 야호! 이렇게 하면서 아침을 잊지 않습니까? 좀 열어주셨거든요. 아버님은 상당한 병이 진행되고 있으셨으나 특히나 자식들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호흡이 좀 어려워서 이제 거동이 어려우실 때 저한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치 저의 몸뚱아리 한쪽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 상실감을 제가 느꼈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 아버님 그 천국에 가셔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이제 통을 하시니까 좋은 집을 지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저희가 가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광주 5.18을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굉장히 그때 저의 절친한 친구도 그 비명에 갔고 자기 이제 전세 들어왔던 그 젊은 가족이 있었는데 그 꼬마가 기어다니다가 그 약을 있지 않습니까? 하나 이렇게 주워 먹은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얘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병원을 가려고 이제 집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오는 과정에서 젊은 친구가 정치도 좋았거든요. 그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시민군으로 오인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발포가 돼가지고 예, 그 비명에 간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있잖아요. 한 생명을 있지 않습니까? 무고하게 있잖아요. 살해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제도권에 좀 진입을 해서 좀 사회 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기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어딜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고시를 이제 보게 됐고. 부산광역시에 사는 30대의 질문입니다. 죽기 전에 이건 꼭 먹어봐야 해 하는 의원님의 추천 맛집은? 광주가 그야말로 그 맛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제 저 지역 사무실 바로 맞은편에 아주 허름한 가게가 있어요. 그 돼지 항정살, 목살이죠. 항정살 두루치기가 기가 막혀요. 항정살 두루치기를 한번 먹어보기를. 그거 하시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광주에 내려오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예산실장을 맡게 된 때부터 해가지고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창궐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정부가 이제 무던 많은 일들을 했었고, 이제 활동들을 다 사업화하고 그에 필요한 돈들 있지 않습니까? 속속들이 그 제때 맞춰서 이렇게 실탄을 제공하는 거죠. 저에 대해서 언론에서 국난국복 야전사령관이다라는 이 타이틀 하나 붙여주시더라고요. 네, 예산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의 한 이제 축을 이루잖아요.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경제정책 분야 또 재정정책 분야에서 조금 이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전문성을 그냥 죽이지 않고 좀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일명 그 국토대개조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이 우리나라는 두 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수도권은 비만, 여기는 빈혈. 이거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미래 혁신 산업과 일자리, 인재들이 지방에 골고루 분산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제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제 광주 온도심이죠. 이제 그쪽에 좀 제가 집중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기독병원이라는 큰 병원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의료 데이터들이 좀 있고 인공지능 그러니까 바이오 문화 쪽에 이러한 산업을 좀 잘 육성시키면은 아마 젊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좀 찾아들고 또 벤처기업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창발을 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광주 온도심을 좀 새롭게 이렇게 좀 바꾸는 과제가 굉장히 절실하고 그걸 제가 이행하는데 조금 앞장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서 나 22대 국회의원 안도걸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명품 경제 문화국가로 도약시키도록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 안도걸. 자, 행복하십시오.